네, 저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항상 생각하시는 우리 용혜인 대표님, 용혜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너무 진짜 바빴어요. 오랜만이야. 안 불러주셔가지고.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조금 뭐 선거 끝나고 하면서 조금 살이 빠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게좀 많은 분들이 보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가정은 잘. 네, 애기 잘 크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누구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지호 청장, 이제 청장. 청장으로 임명이 됐죠. 네네. 그 사람 청문회에서 그 백혜령 팀장이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 지금 세간의 관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이게? 어? 마약, 세관, 용산, 뭐 경찰, 검사까지 나오더라고 지금 이제. 이게 총평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 그리고 수사 중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마약 수사 자체는 굉장히 좀 성과가 있었고, 경찰, 당시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할 정도고, 백혜령 팀장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네. 넘치는 분이에요. 수사팀원들과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해서 정말로 큰 성과를 네. 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한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수사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0월인데요. 작년 10월에 영등포경찰서가 2,220억, 2,220억 상당의 필로핀을 밀반입한 다국적 범죄 마약 조직을 검거를 했습니다. 2,220억? 네. 엄청나구나. 네, 어우. 이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세관의 직원이 연루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수사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는데, 부서도 전혀 다른 이제 당시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로 경무관이 이 백혜령 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 브리핑에 세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야당 조율 일을 할일 있냐. 당시가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당시 이제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이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방향과 인천 세관에 대한 수사가 약간 좀 이제 압박을 받고 이제 중단되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조병로 경무관이라거나 영등포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누구 하나 징계받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격노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 사이에 부처가 같든 다르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외압은, 그러니까 요청이나 청탁이 아니라요, 수사를 단순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수사의 방향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문율이군요, 일종의. 불문율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18년, 2018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경찰에서 뿌렸던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수사 문의를 일절 이제 금지하고,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제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는데, 네. 정말 좋게 봐줘도 수사 문의를 조병로 경무관이 한 거죠. 그 수사 방해네, 일종의. 일단 저는 이제 수사 외압이라고 좀 사고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굉장히 격노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 처분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불문 처분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당시에 이제 서울 이그 백혜룡 팀장의 수사하고 있던 이 사안을 서울청 마수대, 마약수사대로 넘겨라라는 이제 압박이 막 들어와서, 당시에 제가 아니 이미 수사 검거, 그러니까 마약 조직을 검거를 했고 실제로 키를 쥐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팀이 가장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냐,
왜 이거를 부당하게 서울청 마수대로 옮기라고 하느냐. 아, 작년 국감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문제 삼았구만. 라고 아, 제가 먼저. 서울청 경, 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당시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래서 이렇게 위첩하지 않, 수사 이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혜룡 그 팀장이 당시 이제 녹취록들을 보면 이제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뭐 용산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막 역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이 백혜룡 팀장으로부터 이제 네. 수사 권한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0월이 어떤 시기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수사 이첩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던 시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처럼 되지 않게 서울청장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국감에서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이후에도 네. 이제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예. 인사 개입 그리고 백혜룡 팀장에 대한 좌천까지 이어지고 실제로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이 최혜병 사망 사건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마무리로 이 얘기만 하자면 네. 그 최혜병 사망 사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해병대원들 같이 있었던 그 톡방이 멋쟁 해병이라는 톡방이잖아요. 예, 멋쟁 해병. 네, 거기 있었던 그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경무관 정도가 되면 부속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비서실 같은 건데 이 부속실장이 아주 각별한 조병로 경무관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요. 근데 이 부속실장이 이병호, 이종호, 네, 이종호 그 대표랑 같은 멋쟁 해병 그 문제의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 문제의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고 아 그 경찰이 그 경찰이에요? 네 그리고 이 녹취에서 조병로 경무관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라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사안에 역시 이종호 대표가 최혜병 사망 사건처럼 연관되어 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죠. 이야 하여튼 참 그럼 지금 청문회까지 과정을 쭉 의원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 소강 상태가 됐어요 약간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뒤에 어떤 밝혀지거나 좀 진전된 어떤 단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의원님한테 네 일단은 이제 저희는 청문회 22일에 추가 20일에 다음 네. 주 화요일이죠 일주일 네. 뒤에 추가적인 청문회를 행안위에서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 청문회는 뭐예요? 어떤 청문회? 그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지난 8월 8일에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자들을 지난 그 조지호 후보 인사청문회보다 많은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네.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네. 현재 그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때는 백혜룡 팀장은 나올 테고 네. 조병로도 나오나요? 나와야죠. 네.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 증인들의 출석이 사실 이제 늘 뭐 불참 사유서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아니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데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석은 하지 않을까라고 관세청장이 나오나요? 세관이 내가 보기에는 그 키 같아 아주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세관 관련돼서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네.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증언이라든가 언론 보도 이런 것 따르면 세관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황당무계한 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심지어는 관련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네. 마약 조직원들로부터 한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직원이 도울 것. 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나오면 당연히 그런 증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 이
마약 조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거고 네.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이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건데요. 네. 이 마약 조직원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진술은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검찰이 이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고 그게 또 핵심이죠, 그죠? 네, 검찰이 그렇습니다. 반려했죠. 네, 그리고 이 경찰이 수사팀장을 좌천성으로 지구대장으로 이제 보내고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 와해를 시키면서 이 세관 직원들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검찰이 왜 압수수색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색 영장을 왜 거부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뭐 이유 명분 뭐 혹은 그들의 이제 사유는 어떤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까지 특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뭐 범죄자가 피의자들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생각하면 분명하게 정확한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네. 여태까지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들이 그렇게까지 특정된 적이 없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어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특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얼마 전에 그 추모연대 압수수색에서도 비슷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두고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일들까지도 막 가져가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그 어떤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를 했다는 거죠. 그 압수수색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려면 세관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래.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증언과 경찰 그 첩보 보고서가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일인 거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은데 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까? 백혜령 팀장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니까. 네,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사에서 손을 떼고 네. 서울 한 지역의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네,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참 이게 그 2,200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지금 거기서 회수한 게 그 다 회수 못한 것 같은데요? 그 42kg인가 70kg을 갖고 들어왔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들었고 회수하지 못한 마약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게 그 작년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직전에 윤석열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고 한동훈도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고 한덕수 총리도 그랬습니다. 그럼 마약과의 전쟁이라 그러면 검찰에서 야 이거 잘 됐다 그러고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신 지점이고 네. 사실은 마약과의 범죄, 마약과의 전쟁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였고 그렇죠. 조금 이제 정치 특히나 이제 국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그 진행을 좀 많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예. 마약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 마약 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었다는 것은 네. 이제 행안위 회의만 이제 몇 차례 봐도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야, 근데 그 마약이 조폭하고 연관돼 있지 않아요? 의원님 잘 아시죠? 네, 제가 그 마약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뭐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 저는 이제 수사 외압에 영화만 봐도 마약은 조폭이잖아요. 이게 네. 마약을 유통시키는 게 일반 무슨 뭐 일반 스토어에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범죄 조직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범죄 조직이랑 마약 유통이 범죄 조직이랑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마약 유통을 하는 조직 자체가 범죄 조직.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영등포 경찰서장 김 서장. 네. 이 사람은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면서요, 이 사람이? 네,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당시 영등포경찰서 서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수사 외압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던 서장이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서장이 대통령실을 참칭해서 부하 직원한테 야 이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거라면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랬겠지. 왜 이렇게 호가호위 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김찬수 자치행정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날 대통령실 차원의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백혜룡 팀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백혜룡 팀장의 어떤 증언의 일관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녹취나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시면 국민들께서 그거는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왜 지시한 왜 그걸 막은 거예요? 수사를 언론 브리핑을 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이제 세관이 연루되어 있다, 세관도 수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빼달라라는 것인데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명확한 것은 야당 좋은 일 해주는 거다라는 표현이 이제 조병로 경무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고요.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고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겠습니다만은 저 누구 박정훈 대령 사건이요. 네. 여기에 저 이종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파헤쳐지면서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죠? 네. 이거 통화 내역을 그랬습니다. 입수를 했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백혜룡 팀장이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공수처에서는 나온 내용 없습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고발한 지 얼마 안 된 백혜룡 팀장이 직접 고발을 한 상황이고 고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제 백혜룡 팀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증언과 녹취록들이 아마도 공수처에 다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수처 인력이 너무 적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어서 예. 공수처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국회에서의 청문회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되면 수사에도 조금 더 탄력이 받고 공수처에서도 조금 더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는 의원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좀 얘기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과 수사 중단이 세 가지를 이제 밝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수사 외압인데 그 김찬수 전 서장이 언급한 용산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보면 조병로 경무관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백혜룡 팀장과 그 이제 녹취로 다 보도가 된 상황인데 아 조병로도 용산 언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백혜룡 팀장이 전화해서 이제 용산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자기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하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또라는 것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 표현에 좀 집중을 했는데 분명히 또 용산에서 전화가 왔어요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 사안을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요라고 반문하는 것일 테지만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다고요라는 건 한 번 용산에서 연락이 간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갔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조병로 경무관도 이제 용산이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호흡을 맞춘 거네요. 네, 어느 정도는 이 수사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증언이 이제 백혜룡 그 팀장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 조병노 경무관한테 분명히 그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조병노가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용산에서 또 전화하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가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 외압을 가했던 뭐 서울청과 용산 영등포서 관세청 뭐 이런 주요 간부들을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조병노 경무관이 불문 처리된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네. 그러니까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씨가 별 두 개는 달아서 데리고 있어야지라고 했던 아주 인물이잖아요. 그 이종호 씨가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우리가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조병노 경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네. 최소한 경징계는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런데 그 중앙징계위원회가 어떤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문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그럼 중앙징계위원회의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는데 네, 안 줘요? 네, 원본 자료는 잘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요약본만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징계위원장이 이제 그 인혁처장, 인사혁신처장인데 이 회의를 인사혁신처장이 아닌 다른 사람, 신원 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신원 미상이 이렇게 근거 없는 모르는 사람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 중에 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회의를 진행한 부위원장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상황. 미관인입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건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제가 확인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누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번에 청문회에 부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신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네.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고 네. 그리고 이종호 대표가 조병노 경무관에게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은 무궁화를 다는 건데 무궁화 이제 별을 달아줄 결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종호 대표가 그리고 이런 이종호 대표의 인사 개입이 실제로 징계 무마에 영향을 줬느냐 네.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만은 의원님 용산 개입 시 사실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용산 개입도 용산 개입인데요. 저는 이종호 씨가 정말 이 경찰과 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용산 대통령실이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고 그 사안도 핵심이지만 동시에 이 이종호 씨의 정체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그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들도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VIP 하면서 김건희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뭐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뭐 자기가 뭐 결혼시켜줬다 김건희 애였다 뭐 오빠라고 불렀다.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네.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하여튼 우리 부모님 말씀 화요일 날 한번 좀 기도해 보고요.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 국가적 현황이라 그럴까요? 정치적 현황이라 그럴까? 몇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우리가 일본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이게 지금 광복절 독립기념관에서 37년 동안 했던 경축식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그죠? 광복회에서 독립단체들이 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라이트 인사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면서 그 지배를 정당화시켰던 이 말도 안 되는 학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까지 차지해버렸습니다. 네. 이 현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원님. 뭐 사실상 뉴라이트 정부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도 사실은 마찬가지 인사인 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전 의원도 사실은 굉장히 극우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8.15 그 경축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 특히 시민 사회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를 제가 이대의 그 국가 기념식 행사장에서 직접 보고 굉장히 참석하셨죠.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적인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딱 1년이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가 시작된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독립기념관에 이제 그 기념식은 취소가 됐지만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광복절 기념식은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은 대통령실 안마당에서 하는 어디서 한대요? 그거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김영석이는 참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석 관장은 참석하겠대요. 그 야당 대표들한테 그럼 참석하러 초청장이 왔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이제 그 초청장이 왔었고 정부 행사 주간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이런 8.15라거나 뭐 3.1절이라거나 이런 이제 그 국가 기념일에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정당의 대표들과 대통령과 뭐 이렇게 참석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안 오면 이제 총리가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고 근데 이 행사를 앞두고 광복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야당 대표들이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그 이종찬 광복회에서 이제 불참을 선언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에서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야당의 대표들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 행사는 독립기념관 주최 행사죠 그거는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부 주최 행사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정부 주최 행사에도 그러면 야당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행사에 원래 야당 대표들이 다 가고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3.1절 기념식처럼 그렇지.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이제 그 행사, 정부 기념 행사에 이제 야당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뉴라이트 인사들하고 김영석하고 그 사람들이 빼꼼이다 자리를 차지하겠네. 네.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네. 그날 그거는 지금 사실 진위가 확인이 안 됐지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겠다. 이게 이종찬 회장 입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거는 발표하지 않겠다. 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8.15에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강복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쭉 보여왔던 행동들, 특히 작년 8.15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다시 또 이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이 건국절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많은 언론분들이나 이렇게 하신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라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역사적인 그런 뭐 제가 봤을 땐 쿠데타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번 인사 역시도 좀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건국절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와 의혹을 이제 그 강복 회장님이 제기를 하신 거고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그러면 참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의원님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만 전국 상황이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지도가 뽑힐 테고요. 지금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저는 이 사안이 역사를 바꿔보려고 하는 역사를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를 완전히 뉴라이트들이 하게 하는 이 행태,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나 야당의 요구는 요만큼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아예 그냥 하잖아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면은 그냥 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가을 전국에서 이 문제를 그럼 국회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뜨거운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탄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끌어내려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신지, 뭐 조국 혁신당도 이미 탄핵을 앞에 걸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네,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뭐 촛불 집회에 직접 나가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뭐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신뢰는 다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와 심판 과정은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들은 그 심판과 평가,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결정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윤석열 정부한테 분명히 경고하고 싶은 건 그런 어떤 뭐 탄핵이라거나 뭐 심판이라거나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 혹은 뭐 법적인 근거들이 야당이 막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장작을 쌓는 것처럼 맞아요. 쌓고 계시다. 정말 국민들의 작은 분노의 어떤 그 불티 하나만 그 장작, 쌓여있는 장작에 옮겨 붙으면 그 쌓여있는 장작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은 저는 정말 삽시간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윤석열 정부한테 경고하고 싶고요. 저는 그 불티가 잘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워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원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움직이신 부분은 다른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과 그 잘 소통하면서 그 어떤 현장의 감각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떤 역습이라고 할까요? 반격당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잘 준비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국민들의 어떤 열망과 국회의 역할이 온도차가 있고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뭐 쿠팡 문제도 구석권을 계속 다루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예. 많은 분들 많이 더우실 텐데. 네. 이제 이 폭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사회적 대타협, 택배업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이제 택배업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이 제약 혹은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업계에서 뭐 야간 배송이라거나 주말 배송이라거나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정말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뭐 아리셀 화재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일하다가 배터리가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고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아주 대형 화재로 전환되면서 23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구로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90년대생 아주 젊은 청년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가려다가 이제 발인이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진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지금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저랑 기본소득당에서는 그런 이제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곁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산재를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 장덕준 씨 유가족 그 쿠팡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 유가족이 그 얼마 전에 국회에 이제 따로 면담을 하시면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상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과로사,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이 고의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 네. 다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많다면 더 네.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아유 뭐 용혜인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면은 저희 유용화 생활정치 인트로에 이재명 대표하고 용혜인 의원님 나오신 거 아세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제 주변에서도 용혜인 의원님에 대한 기대와 상당히 많죠.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여름 휴가는 갔다 오셨습니까? 아, 뭐 이렇게 짧게 아기랑 물놀이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휴가를 포기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가서 실컷 놀다 오더라고. 그렇죠. 아기랑 물놀이 하면서도 참 마음이 좀 편치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활약 기대하고요. 예. 이 마약 이거 좀 확실히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파헤쳐서 이게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제가 이 사안을 처음 다룰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종호 씨, 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쁘시니까 빨리 가보셔야죠. 네. 가보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용혜인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